안녕하세요. 톨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6년 7월 26일 새벽 2시 반쯤이었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에 있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 경찰서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칼을 든 남자가 날뛰고 있으니 제발 빨리 와달라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가보니 이미 그곳은 처참한 피바다였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곳은 사가미하라 시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름은 스쿠이야마 유리원이었는데 지난 1965년에 개원을 한 이곳은 부지가 대략 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축구장 4개를 붙여놓을 만큼 상당한 규모를 가진 곳이죠. 그래서 건물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관리동, 작업동, 그리고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거주동이 2개 있었죠. 당시 거주동, 서쪽동과 동쪽동에는 19살에서 75세까지 총 150여 명의 입소자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신체 혹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 생활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었죠. 그날 밤 범인은 경비실의 감시를 피해서 뒷문으로 잠입을 했고 동쪽에 있는 거주동 1층 유리창을 깨고 침입합니다. 물론 건물에 그 경비원이 늘 상주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굉장히 늦은 새벽이 되면 이분들도 선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날 당직을 섰던 경비원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건물에는 방범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경보가 울릴 일도 없었죠. 그렇게 무사히 내부로 진입한 범인은 그냥 이후에 무차별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했습니다. 정말 새벽에 날벼락이었는데요. 그의 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무려 19명. 이 중에는 9명의 남성과 10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모두 복지시설에 있던 입소자들이었어요. 피해자들을 좀 살펴보면 사망한 19살 여성은 복부를 찔려서 복강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요. 또 다른 40세 여성은 허리와 폐가 찔려서 목숨을 잃게 됐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상반신에 집중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외에도 24명이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범인은 이미 달아난 후였습니다. 이후에 관할 경찰서는 비상이 걸렸죠. 그나마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았고 이 범인의 특징과 범행 방식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는 우선 직원을 협박해서 열쇠를 뺏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잠겨있던 내부 공간들을 능숙하게 열었는데 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의 실명을 외쳤다라는 증언을 통해 이건 내부자의 소행이 틀림없었죠. 혹시 입소자들 중 한 명이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저질렀나 싶었는데요. 그렇게 범인을 추적하던 새벽 3시, 그러니까 사건 신고가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저벅저벅 한 남자가 경찰서로 걸어 들어왔죠. 그는 복지시설의 직원이었던 26살 우에마츠 사토시.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했어요. 그는 이 복지시설 칼부림의 장본인이 자신이라고 순순히 인정을 했는데요. 약 1시간 전에 이 시설에 잠입을 해서 가장 먼저 모든 직원들을 준비한 끈으로 결박했다고 하죠. 그리고 가져온 흉기로 오직 입소자들만 무참히 공격했던 겁니다. 사실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직원이 없었다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직원들은 그날 묶여있는 채 전 동료가 입소자들을 찌르는 상황을 이 참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심지어 그는 동료들을 묶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나 장애인 죽이려고 왔어.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범행을 다 자백하고 결국 체포된 사토시. 그는 사실 장애인 입주자 전원을 죽이는 게 목표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처 제대로 묶어놓지 못한 다른 직원이 신속히 신고를 해버리면서 현장을 자기가 빨리 도망쳤다라는 정말 믿기 힘든 진술을 내뱉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왜요? 사토시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장애인 따위는 다 없어져야 하니까요. 1990년에 태어난 우에마츠 사토시. 외동으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시는 아버지와 또 만화가로 활동하는 어머니 아래서 평범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좀 적긴 했지만 아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줄 만큼 뭐 가족 간의 사이는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동창들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사토시는 초등학생 때만 해도 밝은 성격에 모두와 친하게 잘 지내는 명랑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창들이 기억하는 좀 특이한 점은 있었죠. 어릴 적 글쓰기 수업에서 별안간 장애인은 다 필요 없어요 라는 글을 남겼던 겁니다. 이후에 중학교에 진학을 한 사토시는 공공연하게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흡연에 음주에 도둑질까지 벌였죠. 사실 아이들의 사춘기 일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는 이게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이 일탈이 더 심해집니다.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막 폭행을 일삼는데 후배를 때려서 결국 정학을 먹기도 하죠. 마침 그 후배는 장애를 앓고 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탈에 반해서 고등학교 동창들은 그래도 사토시는 반에서 꽤 나름 분위기 메이커 또는 리더 같은 존재였다고 나름 좀 좋게 기억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토시가 돌연 나도 아버지와 같은 교사의 길을 걸어야겠다 라면서 공부에 매진을 했고 마침내 대학에 진학을 해서 초등교육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착실히 생활을 하는 듯 했고 교사 실습도 나가면서 뭐 조용히 지냈죠. 그런데 그건 겉모습뿐이었습니다. 3, 4학년 무렵엔 그가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야쿠자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던 2012년 12월 사토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여기가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곳이죠. 당시에 그를 채용했던 직원들은 사토시? 굉장히 밝고 의욕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했다는데요. 사토시 역시 지인들한테 내가 일하는 곳의 장애인들은 너무 귀엽다, 지금 일이 나한테 잘 맞는다 라면서 만족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장애인을 성실하게 돌보던 사토시가 범행 5개월 전인 2016년 2월 입주자한테 폭행과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해고당하죠. 추후에 사토시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해고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단순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장애인에 대한 그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없는 혐오를 품고 뭔가 사이코패스처럼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한 건 아닐까요? 제가 토요미스테리에서 참 많은 범인들을 다뤘지만 여전히 사토시는 아리송한 인물입니다. 좀 더 흔적을 살펴보면 해고를 당한 이후에 이 사토시의 이상행동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국회에다가 탄원서를 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마초, 마리화나를 합법화해달라 또는 야쿠자를 일본 군대로 채용해라, 일본에는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었죠. 당연히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못 받는데 또 분노가 치밀은 사토시는 국회에다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범행을 예고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해당 편지에는 나는 직원 수가 적은 야간에 침입을 할 거다. 직원들 다 묶어놓고 외부에 연락을 두절시킨 후에 거기에 있는
뭐 모든 사람을 내가 말살하고 결국 나도 자수할 거다 라는 실제의 범행과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말미에는 또 한 번 또라이 같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건 일본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행하는 거다. 그는 자신을 체포한 후에 어차피 난 정신 이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거고 2년 안에 석방될 거다. 그렇다면 이후에 정부는 나한테 5억엔의 돈을 지원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성형수술을 하게 해야 된다는. 자신이 정신 이상으로 무죄를 받을 거다라는 사람을 정말 정신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정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 편지를 받았던 국회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2016년 2월 일본의 국회 사무회에서는 이 편지를 받고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또한 복지시설을 찾아가서 협박 사실이 있었다, 대응을 어떻게 할지 상의해보자 라고 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그 이야기를 했던 담당자가 4일 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윗선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 심각한 협박 편지는 그냥 잊혀지게 되죠. 어쩌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허무하게 날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한 가지 다행인 게 있었어요. 그러던 사이에 사토시가 강제 입원을 당한 겁니다. 사실 이미 복지시설에 근무할 때부터 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걸 눈여겨보던 한 동료가 이걸 신고하게 되면서 입원을 하게 된 거죠. 사토시가 인근 대학병원에 수감이 되었고 정신병동에 있게 됐는데, 여기에서 비사회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습니다. 자, 그런데 입원 한 달 만인 3월에 담당 의사가 이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라는 진단과 함께 그를 퇴원 조치하게 되죠. 사토시가 범행을 마음먹게 된 건 7월 25일이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에 다른 행인과 뭐 우연히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피해망상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토시는 집에서 칼 여러 개를 챙겨서 마트에서 망치와 끈을 구입해서 차분하게 하나씩 범행을 준비합니다. 이후에 또 다른 이해하기 힘든 행적을 보이는데, 호텔방 하나를 빌려요. 그리고 거기서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죠. 저녁 9시쯤 되니까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지인 여성을 만나서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나름대로의 최후의 만찬을 즐긴 걸까요? 그리고는 잠시 호텔에서 쉬다가 자정이 딱 넘으니까 복지관으로 향해서 계획했던 칼부림을 벌였던 겁니다. 범행 당시 그는 부엌 칼에 횟칼까지 총 5개의 흉기를 지니고 있었고요. 공격해서 날이 부러질 때마다 칼을 교체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토시는 범행 후에 경찰에 출두하기 직전 2시 50분에 트위터를 통해 이런 피드를 남기게 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뷰티풀 재팬. 이 코멘트와 함께 올라온 셀카입니다. 이후 그는 편의점에 들려서 화장실을 이용했고, 손과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낸 후에 태연히 배가 고팠는지 과자와 빵을 사먹기도 했죠. 이게 봤을 때 여러모로 제정신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도 황당했는데, 사토시가 내가 장애인들을 구해준 거다 라면서 아주 황당한 발언을 했어요.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게 오히려 도와준 거다라는 뜻이겠죠. 게다가 호송차에 올라타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건 정말 일본 내에서 길이길이 남을 사진이 돼버렸죠. 저도 이번 해에 봤던 것 중 범인의 가장 무서운 웃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얘는 분명 정신 이상자가 분명한데, 그렇게 범망을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첫 공판에서 사토시는 자신이 정신병이 있고 게다가 사건 직전에 대마초를 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죠. 검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그가 건물에 침입한 후 관리자 컴퓨터를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당직 근무표를 자세히 본 겁니다. 왜 봤을까? 이 행동은 내부에 혹시 나보다 체격이 더 좋은 직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철저한 행동을 봤을 때 이건 결코 심신미약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사토시가 단단히 착각하는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전문가 감정 결과 사토시가 인격장애를 진단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형사 책임 유무와 또 구형을 받는 데 영향을 끼치는 정신병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죠. 인격장애는 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고유한 성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결코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지는 않는 겁니다. 결국 재판에서 그는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날에도 폐정선언 직후에 긴박하게 손을 들면서 발언을 좀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무참히 철회당했죠. 한 정신이상자가 휘두른 칼에 힘없이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졌습니다. 특히나 이게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허탈했는데요. 과연 사토시의 이런 혐오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밝혀낼 수 없었지만 일본에서는 이 사건이 인격장애의 극단적인 케이스로 역사적으로 오래 남을 사건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